아주 그냥 색깔도 다양하죠. 마치 오륜기처럼. 이 다섯 개 안에 홍채영 씨 혐의에 대한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. 우상도 정말 열심히 산다. 나 때문에 없는 증거 빡빡 긁어 모으고. 증거의 신빙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입니다. 제기하세요. 100% 확실한 증거들만 모았으니까. 마녀야, 혐의들 다 내가 뒤집었으면 보자. 올림픽 세 번쯤 하면 출소하겠네. 오륜기 USB가 복선이었어. 지금 그렇게 웃을 때가 아니에요. 지난번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요. 웃으면 좀 어때요? 변호사님이 꺼내줄 텐데. 쉽지 않아요. 이번엔 증거들이 완벽하게 조작됐다고요. 그럼 어떻게 좀 해봐요. 마피아 변호사님. 마피아답게 마피아식으로 해결해보라고요. 나 마피아 아닌데요. 이제 그만 좀 해요. 모르는 척 해주기도 힘들어요. 아니, 그런 게 아니라. 어떻게 알았어요? 장 회장 베개 주사기 받고 남의 창고 불태우고 총 막 쏘고 기밀 정보들 알아내고. 이걸 보통 변호사가 한다고요? 내가 바본 줄 알아요? 마피아는 말이죠. 마피아는 말이죠. 이러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. 빨리요. 나 48시간 후면 구치소로 이감돼서 법무부 옷 피팅해야 돼요. 알았어요. 내가 해결할게요. 내 방식대로. 좋아요. 바로 그거예요. 해결하기 전까지는 올 생각하지 말아요.